너무 좋은 거 많이 판다. 가격이 미쳤어요. 고품질 전투도끼. 아, 왜 내가 끼는 것만 안 나오는 거야? 아이스윈드 데일 이어서 가야죠. 저저번 시간에는 캐릭터를 다섯 명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어촌에서 시작이 돼서 어촌에서 캐스트들을 클리어하고 호로스라는 NPC의 이제 캐스트를 받아서 이제 쿨다에 괴물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러 가자라는 임무를 받고 출발을 했다가 한 여기쯤에서 눈사태를 만나서 전멸하고 저희 파티 다섯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한것 같네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 녀석의 이 드루이드의 토템 소환 능력이 안 터졌었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쓰는 거네요. 이거를 제가 어제 알아냈습니다. 나무위키. 저의 잠깐만요. 소리가 좀 커서 줄였습니다. 저의 D&D 스승인 나무위키님은 랜덤으로 소환된다 그랬는데 이게 그건 아마 발더스 게이트인 것 같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소환하는 거네요. 이름 전 좋죠? 뭐 뱀이나 늑대보다야 사자나 고민 더셀 테니까 한번 소환해 보죠. 사자로 해보죠. 한 번에 소환해 주네. 근데 나오는 게 느리고 이렇게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자군요. 암사자인가 보죠. 아유 눈 아파. 얘네들은 이제 일반 공격은 안 통한다고 합니다. 일반 공격이란다. 일반 무기로 공격하면 안 통한다고 합니다. 이 영혼으로 된 애들은. 저번 시간에 이 15개 요대라는 걸 먹었었죠? 오크들이 있던 동굴에 상자 안에서 먹었는데, 이 게임은 스토리상 이제 확실하게 먹는 장비도 있지만, 15개 요대 같은 장비는 랜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오크들이 사는 동굴에 있던 상자 안에서 랜덤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먹으면은, 세이브 로드를 계속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안 먹고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점, 알아왔습니다. 이번에 쿨다에 왔으니까, 좀 더, 새로운 좋은 장비 같은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해서 먹고 가겠습니다. 네이트. 전 네이트예요. 아룬델이 조력자가 오고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아룬델이 누구야? 내 친구예요.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나봐요. 그는 다리 건너 개천 반대편에 삽니다. 세계의 큰 바위가 보이는 집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네요. 뭐 예언자 같은 게 있나 봅니다. 마을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뭘 팔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팔거 팔고. 됐다. 자, 이제 볼까요? 머미차, 뭐, 대거, 스태프. 뭐, 특별히 더 좋은 장비 같은 건안 파네요. 목걸이를 파는데, 능력치가 안 붙어 있는 걸 팔죠? 이게 무슨 만행인지. 왜 파는 거지? 아, 여기부터 진짜네. 보석 가방 있네요. 보석 가방 좋죠? 보석 가방을 사죠. 보석 가방 하나 주시고요. 바랄라의 바디콘. 위기가 닥치면 이걸 불라고 했지만 자존심이 강해서 불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2명에서 4명의 버서커를 소환해 준대요. 하루에 한 번. 라일리 오브 프로그레션. 이것을 왼팔에 장비하면 바드는 2개의 2레벨 주문과 1개의 3레벨 주문을 추가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드 전용이네요. 저는 뭐 쓸모가 없겠죠. 잘 봤습니다. 저기 버서커 소환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여기 있다. 아룬델이 얘네요. 당신이 아룬델이겠군요. 이 사람은 이제 아크 드루이드라고 합니다. 드루이드의 상인가 보죠. 우리 쪽 파티에 드루이드도 한 명이죠. 토템 드루이드. 자, 뭔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습니까? and the other members of your expedition. 호로스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이 아룬델이라고 합니다. This is what you have me speak of. 여기에서 이제 날씨에 문제가 생기고 뭐 사람들이 납치당하고 몬스터가 자주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I fear 어차피 that 이제 if we 알게 do not 되겠죠, soon 뭐. all perish together. 눈사태 때문에 우리는 고립됐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부 죽는다고 하네요. I 알겠습니다. suggest you 그림자 계곡을 조사해 darkness 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림자 we 계곡에는 고대 묘지가 있는데 keep 거기서 언데드가 나온다고 해요. good luck
행운을 빌어 잘 가게라고 합니다. 그림자 계곡에 가서 이제 고대 무덤을 조사하시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자, 우선 맵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많이 밝혔죠? 어? 띠오, 이 계곡은 예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두 마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여긴가 보죠? 아, 예티. 이번 적엔 툰드라 예티가 나오네요. 어, 겁먹기 안 통한 건가요? 통한 건가? 통했다. 안 통했다. 아, 좋아요. 버프 걸어주고요. 어, 사자용은 잘 싸우죠. 근데 우리 도적 죽겠는데? 아니, 문 마을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와, 사자용원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위험하다. 혼내줘, 혼내줘. 어디 일로 와. 와, 이렇게 세다고? 잠깐만, 누가 막고 있는 거야? 이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우리 오크군이 지금 척도끼를 들고 있네요, 관방지게. 좋습니다. 아, 오크가 때리기 시작하니까 다 기세받아서 잘 때리죠? 아, 제발, 진짜. 아, 제발, 제발, 진짜. 아, 이렇게 하드코어하다고? 혼내줘. 혼내줘! 그렇지. 경험치 420. 예티는 가죽을 주네요. 예티 털가죽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헬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맵을 전부 밝혔습니다. 예티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쪽이 길이겠죠?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나오네요. 그림자 계곡으로. 욜데어의 집. 그리고 신전, 뭐 실험실, 대장간. 그리고 거스의 장비점. 이렇게 이제 주황색은 아마 이제 전투에 필요한 물품이라던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운스트의 집 같은 거 있고요. 이브닝 쉐이드 있고요. 그리고 욜데어의 집 붉은색 있고요. 아룬데르 집 붉은색 있습니다. 거스의 장비점은 갔으니까 이 세 군데 먼저 가보죠. 우선은 실험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아,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어떤 종류의 물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쓸만한 물약은 없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 더럽게 많네요. 어, 서리거인의 힘이 나오네. 21로 올려주는 거죠, 힘을. 어, 굉장히 좋은 물약이네요. 세 개나 갖고 있네요. 그쵸? 투명화 물약 있고요. 가속의 기름도 굉장히 좋죠? 가속을 시켜주니까. 불타는 기름. 아, 물약 가방. 오, 물약 가방을 파네요. 물약 가방 사야죠. 아, 이렇게 물약을 팝니다. 다른 데로. 어, 여기 있다. 여기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네요. 아, 밖으로 나가는 거구나. 아, 그럼 여긴 끝이네요. 물약만 파네요. 뭐 신전은 사제 있는 데겠죠?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치유 포션 같은 걸 못 구하고요. 오스왈드가, 아까 그 본 오스왈드가 준다고 합니다. 당신 치유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아, 판매할 수 있네. 여기서 다 팔죠? 아, 석화 해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석화가 걸리나 보죠? 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생이, 죽은 자 소생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이쪽도 훨씬 비싸죠? 아, 굉장히 불안하네요. 자, 마지막 남은 상점 대장간으로 왔습니다. 혼란. 어떤 걸 팔고 있습니까? 아, 드디어 판금이 나오네요. 판금이 필요했는데. 예티 털 가죽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당장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 황금 방어구를 사느냐인데 기존보다 방어도가 1 올라가게 되죠. 절편보다 훨씬 좋은데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어디 보자. 아, 쇼포 플러스 1이 있네요. 컴포지드 롱보우 플러스 1, 바스타드 소드, 숏소드. 숏소드는 쓸만하죠? 황금갑. 야, 좋은 거 있네요. 믿음직한 방어자의 투구. 방어도 3에 수면과 피로의 면역. 피로의 면역은 정말 좋죠? 이거, 뭐죠? 이 버서커가 피로가 생기기 때문에 경로를 쓰면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신앙자비. 마저 올려주고요. 마법 해제시켜주고요. 5% 확률이면 거의 뭐안 해준다고 봤었겠는데. 거인자비. 거인에 대해서 플러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 많이 판다. 가격이 미쳤어요. 하얀 재창. 외진 길. 골짜기. 뭐 특별히 뭐, 화려한 능력은 없네요. 플러스가 많이 붙은 것도 그냥 강한 무기입니다. 트롤 사례자. 트롤이 이제 불피해로 막타를 쳐줘야지 죽는데, 화염이 붙어있네요. 트롤 사례자에. 더 이상은 행운을 잃어버린다. 약한 거미들의 파괴자. 에론 스테프. 할버드 있다. 할버드 좋네요.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검은 활. 데이지. 종류별로 다 있네요. 그냥 장비가 무덤 청소꾼. 행운 모든 굴림에 플러스 1. 이건 너무 좋다. 돼지의 눈. 숏소드. 와, 오크에 대해서 플러스 4. 와. 이거 감정을 해주네. 대거를 전에 먹었거든요, 고블린을 잡고. 애플 베인. 아, 그냥 플러스 1 대거네요. 대거를 쓰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팔아줘야겠습니다. 150원, 50원 이득. 화살도 식별해줘요. 화살은 손해본 것 같은데? 화살은 개손해. 45원. 아, 더 손해. 여긴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붉은색이 욜레어고 여기 도공이 있는데 여기 들렸다가 여기가 자고 가죠. 자기 꿈에 우리가 나왔대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 고향이 전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뭘 바라는 거야? 헹고로로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녕히 계시오. 이게 제가 알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벤트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거 갖고 있네? 지금은 안 가겠습니다. 일단은 쿨다운부터 구해야죠. 제 고향으로 오자마자 가면 너무 정없죠? 도공. 도공. 우린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요? 이 가게가 내 집이요. 별다른 뭐 선택지가 없네요. 아, 여기. 올라가는 데 있네? 도둑질. 수준. 아, 극혐입니다. 요거 털어가. 아, 목걸이 하나. 아, 좋습니다. 잠좀 자겠습니다. 아, 소작인처럼 자죠. 소작인처럼 자도 3비용을 받네요. 저번보다 3배 비싸죠? 아. 자, 그러면은 황금 갑옷을 하나 사고요. 식별로 슬링, 아까 자기 고향으로 가달라는 NPC한테 훔쳐온, 아니 가져온 슬링을 식별하죠. 플러스 1짜리 슬링이네요. 아, 좋죠? 플러스 1 슬링이면은 비쌀 텐데. 한 1,000원 정도 이득 받다고 보면 너무 기분 좋죠?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자 계곡으로. 여기네요. 나왔다.
잠깐만 잠깐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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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져가고 아 근데 제가 편집할 때 까먹고 안 넣었나 보네요. 전사도 레벨업이 돼 있군요. 드루이드도 돼 있고 어 이렇게 보니까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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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전사 몸빵이죠. 어 레벨업 빌보 업했어? 빌보 3레벨이야? 어, 빌보 레벨업 왜 이렇게 잘 되죠? 자 일단은 빌보한테 예티 가죽 줍니다. 아 스위시 버클러가 금방 오르는구나. 함정찾기 주죠. 스위시 버클러는 제가 기억하기로 5레벨마다 강해지는 걸로 압니다. 방어도라던가 데미지 같은 게 딱히 예티가 그렇게 막 있진 않네요. 어 여긴 어디지? 토굴 일단은 이 맵을 다 밝힌 다음에 진행을 하죠. 어 뭐야 하급 섀도우. 아 잠깐만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자 아 좋습니다. 경치 350이나 주네요. 아군 아군 걸렸고요. 루돌프도 레벨업. 아 루돌프 레벨업 크죠. 법사기 때문에. 메이지 주문 1레벨 하나 생겼습니다. 아 1레벨만 하나 생겨도 그게 어딥니까. 언제나 황송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공격마법을 하나도 못쓰네요. 공급마법은 쓸 필요가 없죠. 전사가 있으니까. 아 섀도우 얘가 무덤인가 보다. 전사가 몸을 대기만 하면은 아주 여유가 넘칩니다. 아 효과 없는 무기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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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멈추고 도망가. 쭉 도망가. 일단 졌습니다. 일단은 둘. 자 수면 쓰고요. 아 안통해 안통해. 영영도 안통할 것 같은데? 수면이 통할 것 같은 개체가 아니라 그쵸? 곰이 잘 잡지 않을까요? 곰이 잘 때리지 않았어요 이게? 곰님한테 맡깁시다. 어 좋아요. 들어가죠. 어 곰 킹곰 눕는다. 아 제발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좋아 좋아 좋아. 힐 그만해 가야돼. 어, 그래도 롬파이어 레벨업. 아 이득이죠? 2레벨 주문 쓸 수 있습니다. 아 희소식이에요. 2레벨 주문 좋죠. 2레벨 주문은 신성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성가도 괜찮은데 성가로 갈까? 모든 동료는 공격 굴림, 최소 피해 굴림, 내성 굴림의 보너스를 받으며 기본 피해를 제외한 모든 효과의 주사위 굴림도 1 감소한다. 아 이거 너무 좋죠. 근데 너 2레벨 주문을 3개나 쓸 수 있네? 성가 하나랑 독 갈까? 독두나? 보통의 상처 치료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솔직히 마법 쓰는 적을 안 만나서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성가랑 상처치료로 가죠. 지금 적을 생각하면은 이게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수 있나? 에이 자 한숨 잡니다. 아 제가 플러스 1짜리 숏소드를 샀으면은 쉽게 잡았을 텐데 방어력에 너무 집착했네요. 전 예티 같은 애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묘지로 가도 스켈레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섀도우가 나와버리네요. 변변찮은 장비도 없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자 일단 하나씩
한 명인데 뭐 장비도 안 주나 얘네들은? 뭐 나오지가 않냐? 힘내줘. 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네. 이번에는 위로 가죠. 아 여기도야? 아 이렇게 많어. 아 둘이나 있어? 곱사 빠지고 됐다 다 걸렸다. 아 좋아요. 구원의 검 킹원의 검 구원의 검 플러스 뽀목이라서 무조건 들어가죠? 아 근데 호드한테 죽었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어찌됐건 새로운 데 밝혔고요. 토굴이네 여기도. 이제 가운데랑 여기만 가보면 돼. 두 군데만 가면은 일로 와봐. 한숨 자자. 오! 좋아요. 아 이거 좋다. 경험치 840 먹었어요. 오히려 이득이죠? 아... 아 그만 나와. 왜 이렇게 쉽게 나와. 뭐야? 여기 뭐 토굴. 아 이러면 한 군데 남았죠? 토굴이 굉장히 많네요. 어 예티다. 여긴 좀 넓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는 데인가 보죠? 예티가 나온 것도 그렇고. 아 예티들 멍청해서 너무 좋고요. 어! 섀도우 불러와. 이건 뭐죠? 고대 조각상 로봇을 입고 기도하고 있다. 섀도우처럼 생겼네. 야 근데 호두 1 뜨는 거 진짜 귀찮네. 1은 뜨지 말아주면 좋겠어. 토굴이겠죠? 그쵸? 여기만 가보면 끝이네요. 여기 토굴이네. 얼음 동굴이네 여기는? 얼음 동굴 한번 가보죠. 어 예티 어 뭐야 얘네 뭐에서 나왔어? 갑자기 나왔네 진짜로? 나와 뭐 이상한 거 걸렸어 얘. 아 얘네 왜 다 고장났지? 이리 와. 왜 그래 너. 뭐가 문제야? 아 힘 떨어져서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거구나. 아유 귀찮은 녀석. 번호로 선택하면 되는데 까먹고 있었네. 좋아요. 아 얘는 하급 섀도우가 아니라 그냥 섀도우구나. 아 그래서 통하는 녀석이 있고 안 통하는 녀석이 있었던 거네. 아 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얘는 일반 섀도우라서 안 통하는 거구나. 아 얘는 안 돼. 왜 어디 은근슬쩍 걔를 노려.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안 통하네. 이러면은 구원의 검으로 잡으면 되죠? 구원의 검은 플러스 4기 때문에. 아! 끊었어? 곰 버리고 가자! 곰! 네가 시간 좀 끌어줘. 우리 갈게. 잘 버텨. 아 쉬었습니다. 아 레벨업 하죠 드루이드. 아 섀도우가 하급이랑 그냥 섀도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을 못했네요. 어 뭔 계속 이상하다 했더니 성직자 주문 2레벨짜리 얜 드루이드니까 드루이드 주문을 쓸 수 있죠. 아 이 화염 칼날이라는 주문은 마법 무기로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에겐 데미지를 입히지 못한대요. 그럼 섀도우 못 때린다는 거죠? 아 너무하네. 근데 섀도우가 지금 있는 건 너무해. 아 야수의 발톱으로 라운드당 2번 공격. 와 이거 되게 좋다. 야수의 발톱 한번 써볼까요? 아 생소하네요 뭐 기술이. 드루이드는 공격 주문이 꽤 많네요. 보통 상처 치료 하나 넣고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알리콘의 창 이것도 넣어보겠습니다. 얘 또 어디 갔어? 예티 가죽 짱 많다. 아 예티 가죽 이젠 가죽으로밖에 안 보여. 어, 섀도우다. 아, 이 일반 섀도우다. 어, 뭐야?
오, 모닝스타 나왔습니다. 쓰는 캐릭터가 없는데. 일단 나왔고요. 자, 구원의 검. 빨리 와, 빨리 와. 아, 좋아요. 구원의 검. 껴! 아유, 불러, 불러 들어. 구원의 검만 때리면 돼. 그렇지! 구원의 검! 구원의 검! 야. 이렇게 다 밝혀냈습니다. 아직 여기를 안 밝혀내긴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토글부터 볼까요? 마을에 한번 들렸다가? 오, 여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 길이 안 보여서 못 왔는데 그냥 어두워서 와봤는데 있네요. 초반에 올 수 있는 데군요. 회색의 오릭의 탑 들어가보죠. 올라가는 데 있나? 마법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동에 대해 물어볼게요. 얘도 소동에 대해 알 수 있군요. 주문서 같은 걸로 도와주세요. 지금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죠? 아, 마법 상인이네. 근데 돈이 없어서 의미가 없죠. 이거라도 가져가. 나 못 쓰는 거야. 두루마리 통. 매력이 올라가고 친구를 쓸 수 있다. 오, 무한의 가방. 와, 두루마리 통. 아, 여기 이제 돈 되니까 식별 너무 좋다. 식별 하나 사죠. 와, 프렌즈, 마법 화살, 방패, 수면, 신속한 후퇴. 이건 뭐죠? 아, 이동 속도를 올려주고 도망만 갈 수 있다. 아, 투명화 감지, 산성 화살, 뭐 이것저것 있네요. 비싸서 못 사는 게 너무 많네요. 일단은 식별 배워주겠습니다. 아, 좋아요. 식별이 있으면은 이 겁주기 빼죠. 이제 제거. 여기서 못 자죠? 식별이 있으면은 이제 공짜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이득이죠. 뭐 좀 다른 건 안 되나요? 세계의 등뼈 산맥 어딘가에 엘프의 도시가 있고 그거를 알게 되면 와서 얘기해 주게라고 합니다. 엘프의 도시를 찾으면은 얘기해 달래요. 엘프 유적을 찾으면. 이번에 여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면은, 아, 여기도 그림자 계곡 되네. 아, 좋구요. 한숨 자죠? 식별 주문으로 플러스 1짜리 모닝스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쉽네요. 모닝스타를 쓰는 녀석이 없어서. 자, 첫 번째 토굴. 이쪽에 있는 토굴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우니까. 아, 뭐가 이래. 아, 좋아요. 경험치 굉장히 적게 주네요. 고품질 메이스라는 게 있네? 아, 비싸게 팔리겠다. 아, 좋습니다. 여기 뭐 있다. 올, 해독제, 민첩의 물약, 행운. 여기다가 징박힌 가죽갑옷. 징박힌 가죽갑옷 같은 거는 이 녀석 입혀줘. 여태까지 안 입고 있었습니다. 송장벌레? 송장벌레 가능? 아, 송장벌레 셀 텐데. 잠깐만, 잠깐만.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클레버했다, 클레버했다. 쭉쭉 들어가. 이게 다야? 이거밖에 없네요. 시체 가져가는 거 말고는 없네요, 이러면. 악취구름이랑 화살이랑 활 나왔습니다. 아, 무게 때문에 팔고 와야겠다. 아, 고품질 메이스는 20원이네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네요, 금액. 900원! 대박! 아, 이건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진작에. 물약 같은 것도 팔고 싶은데. 민첩의 물약, 해독제 팔아줍니다. 뭐, 해독은 마법으로 가능하니까. 쇼소드 하나 사고요. 무려 플러스 원 쇼소드입니다. 현재, 얘 형제
실라스가 있다. 얘 형제 실라스가 이제 예티한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라스가 갖고 있던 갑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뭐야 2400이나 줘? 대박. 두 명 레벨업 대박. 레벨업 잘 되네. 쇼소드 하나 더. 함정 찾기도? 함정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찾기만 135입니다. 함정이 걸릴 일 없겠지? 2레벨 주문 두 개. 이거 꽤 괜찮네요. 행운 하나 주고, 행운이 공격이라던가 뭐 방어적으로 보조를 해주네요. 꽤 많이. 이거는 독에 대한 내성굴림을 주는 건데 독내성에는 적이 많을 것 같아서 행운 두 개 주죠. 행운이 빨리 쓰고 뭐 지속시간 짧지만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개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굴로 왔습니다. 맵에서 이제 여기 있는 토굴이죠. 두 번째로 가까운. 여기도 별거 없어 보이네요. 아, 다 밀어버려. 뭐야 얘는. 가스트다. 가스트 좀 센 걸로 아는데. 혼내줘. 아이고. 버틸만하지? 레벨이 굉장히 빨리 올라서 체력도 30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버클러가 은근 괜찮네요. 레벨이 엄청 빨리 오르니까. 여기 뭐 있다. 올! 가죽갑옷 나왔습니다. 좀 특별한 가죽갑옷 나온 것 같죠? 경상치료 두루마리. 오크 거의 반핀데도 체력 27입니다. 고품질 나왔다. 다 잡은 것 같죠? 뭐 별거 없었습니다. 두 개만 파밍하면 되겠네요. 올! 회복약? 이건 뭐죠? 천재 지능 올려주는 물약. 기름막? 힘? 기름막이랑 힘 둘 다 괜찮은 거 나왔네요. 완벽한 투핸디드 소드. 와, 타코 플러스 2. 괜찮다. 근데 쓰는 캐릭터가 없어. 이제 배워볼까? 실패. 기름막 먹었네요. 힘은 못 얻었지만 기름막 먹었으니까 뭐 힘 정도에서 한번 액땜해 줘야지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열쇠다. 게이트 열쇠, 식별 두루마리, 치유 물약, 공포저항 나왔습니다. 오오오! 그렇지. 가죽. 롬파이어 레벨업. 좋습니다. 경험치 개꿀이고요. 숙련도 점수 1. 너무 좋죠? 주문도 많이 주고 타코도 많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슬링을 줘서 플러스 1짜리 슬링을 쓰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검 때문에 근접으로 싸우게 둘라 그랬는데 플러스 1 슬링이 있으니까. 고품질 롱소드 37원이네요? 플러스 1도 붙어있네. 마법 부여는 안돼있지만. 완벽한 트윈디드 소드 275원. 대박. 좋다. 완벽한 할보드는 안나오나요? 할보드 지금 강화된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4만원짜릴거예요 그쵸? 페이르의 할보드 44,000원. 너무하네. 따로 팔건 없군요. 플러스 1 갑옷 500원. 자, 세 번째 토굴에 왔습니다. 여기 있는 토굴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왔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왔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멀어요. 뭐 똑같네요. 가스트랑 스켈레톤. 광역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턴언데드 한 번? 언데드 퇴치! 좋아! 정신 못 차리죠. 가스트까지. 너무 많다 근데 진짜. 좋습니다. 왜 아직 여유가 없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됐고요. 먹을 거는 3개 있네요. 이렇게 3개. 룸파이어가 먹어. 정말. 이제 끝났네. 좀 찾아봐 함정 좀.
됐다. 바스타드 소드. 이거 금반지, 돈. 오! 잠깐만요. 가져오면서 보자. 적외선 시야 필요 없고요. 악으로부터 보호는 좋죠. 적외선 시야 필요 없고요. 대거 일반 대거네요. 필요 없고요. 이게 궁금하네요. 사슬 갑옷. 자, 함정 없죠. 성가랑 함정 찾기 나왔습니다. 미묘한 거 나왔네요, 좀. 날 이렇게 신중하게 만들다니. 머미찬가? 모르겠다, 물약? 두 개나 식별해야 되네? 차 먼저 할까요? 차가 좀 궁금하네요. 어떤 걸까요? 그냥 나왔네. 머미차네. 머미차 비싼 거죠? 실명, 실청, 질병치료. 그리고 사슬 갑옷. 플러스 1, 4. 이거 3. 이거 4. 잠깐만요. 똑같잖아. 철평 갑옷이구나, 저거는. 사슬 갑옷은 또 따로구나. 잘 됐다. 팔면 되겠네. 굉장히 멀지만 돌아가서 판매하고 와야겠죠, 또. 철편 16원, 좋아요. 그 외에는 팔 게 딱히 없습니다. 물약이나 팔러 가야겠네요. 이번, 와, 좋은데. 금반지 32원, 오. 다른 건 좀 싸네, 상대적으로. 머미차 100원. 자, 오리간테 마법은 뭐 6개 팔, 와. 비싸다. 마법이 비싸네. 이건 상대적으로 좀 싸고요. 자 이제 이쪽 토굴만 가면 토굴은 다 가는 거죠? 얼음동굴이랑 여기 위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뭐 얼음동굴까지 갔다가 가겠습니다. 여긴 뭐 뭐야? 데링, 너는 환영받지 못한다. 너 누구세요? 묘지 침입자로부터 수호해 왔다. 쿨다를 괴롭히는 게 당신이요. 이곳을 떠나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까? 라고 하네요. 좋아요. 고품질 전투도끼. 왜 내가 끼는 것만 안 나오는 거야? 나 아직 일반 할버드 쓰고 있는데. 됐다. 여기 뭐 있다. 가스트 있다. 스켈레톤 있고요. 섀도우다. 구울이랑 가스트 섀도우는 센데 하나도 안 주네요, 아이템을. 굉장히 불만입니다. 다 잡은 건가? 다 잡았나 보네요. 아이템은 네 군데 있습니다, 총. 앞부분은 아예 없었고요. 여기서부터 보죠. 함정을 좀 찾아가면서 봐야겠죠? 회복도 한번 해주고. 함정 있다. 드디어 하나 찾았다, 드디어. 뭐야. 성소 열쇠. 절연의 물약. 부서진 갑옷. 싸늘한 손길. 싸늘한 손길 네크로맨시 아닌가? 생각보다 뭐 좋아 보이는 건 없었는데, 부서진 갑옷이 뭔가 쓸 수가 있는 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고. 대거. 다색분사. 다색분사 괜찮죠? 힘의 물약. 이쁘게 나왔네요. 투구다. 그냥 투구네. 그리고 무기.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대거 플러스 원이었네요. 식별 안 해도 대거는 감정했습니다. 그 외에 감정할 거 없고. 조금 미묘하게 나왔네요. 대릭이라는 녀석이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 좋은 장면 안 나왔습니다. 완벽한 양손도끼.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네요. 부서진 갑옷이 200원이네요 그냥 팔죠. 200원이나 하면 좋다. 그 철평갑주 16원이었는데 팔 때 3000원. 하급 섀도우 둘이네. 이러면 그냥 밥이지. 드디어 밝혔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이름이 안 나오네요. 여기는 나온다. 여기가 크레슬렉의 무덤, 메인 퀘스트 장소인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가 얼음 동굴.
지금 토굴은 전부 다 돌았고, 토굴이 총 4개가 있었죠. 전부 다 돌았고, 얼음 동굴이랑 이제 무덤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죠.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거리가 좀 굴곡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상점도 좀 많이 멀었고. 그래도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뿅!